그냥 단도진입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이전에는 그들 16년, 20년 선거 때는 그나마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한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가 될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모든 걸 그렇게 준비했다가 굉장히 한 틀리고 나서 석 달 동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근데 2020년에도 좀 조심스럽긴 했습니다만 뭐 바이든이 될 거다 해갖고 좀 바이든 쪽에 중심을 뒀는데 이번에는 정말 초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시는 이른바 익숙해져 있는 이른바 경합주에서 16년, 20년 선거랑 다르게 그 경합주도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매우 나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 부분 앞에서 서정건 교수님도 잘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둘 다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좀 더 도전이 되는 데는 역시 트럼프겠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일정 수준 예측, 죄송합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일정 수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트럼프는 이미 우리가 또 한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20년 그때의 경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사실은 더 강화돼서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도전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트럼프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 7월 달 공화당 전당대회의 연설 이후 지금까지 유세를 다니면서 트럼프가 적지 않게 김정은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내서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자기가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그러면서 뭐 그 다음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진 않는데 그 의미는 결국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큰 개념적으로 보면 트럼프 때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대외 정책, 뭐 대북 정책 포함해서의 특징은 대통령 중심주의죠. 좋게 표현드려서 그런 말씀이고 그냥 대통령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는 거. 그런 입장들을 계속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세 때 김정은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김정은만 얘기를 하지 않고 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네타냐후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각각 지도자가 다 현재 굉장히 중요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또 가자 이런 그 중동 사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친분, 관계를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들어 보이는 게 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 지금 해리스를 비판하는 데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때는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도 안 했고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자기가 물러나고 나니까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계속 시험하고 핵을 계속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행정부 포함해서 실정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는 뭐 여전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북한 얘기를 하고 김정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정말로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거기에 그만큼의 시간과 자원을 지난 2017년부터 20년까지 했던 그런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강 정책에 나온 것, 공약집에 나온 것 전체를 보면 북한 문제는 현재 공화당의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핵심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중동 문제, 대중 정책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달에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에 정강 정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쭉 보면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여덟 번째쯤에서 대외 정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딱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3차 세계대전을 막고 유럽과 중동의 평화를 복구하며 그 다음에 이게 한국에서 언론들도 별로 주목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세 번째가 미국산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 본토 전역을 방어하겠다. 그 얘기만 나옵니다. 원래는 동맹국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맹국 방어 얘기는 없이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데 그것도 미국산 방어체계만 쓰겠다. 이거는 북한에 대한 그 메시지, 대북 정책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일단 미국 본토만 먼저 막겠다, 그때 자신들의 능력.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방어는 그렇게 뭐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적 중요도가 좀 낮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볼 가능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집권해도 과연 북한 핵 문제가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트럼프가 되면 정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 뭐 몇 달 사이에 계속해서 자신이 뭐 트럼프 약간 측근,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핵심 위치를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트럼프가 얘기한 것, 그리고 2017년부터 20년까지 경험했던 것, 그리고 트럼프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역시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인 불확실성 측면이 굉장히 크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행정부를 구성하면 대북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네 가지가 끝과 끝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핵 군축론 그런 거 아니다.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정확하게 북한의 CBID라고 불리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년까지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2018 특히 19년에 하노이 회담을 깨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 개념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하나의 선택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 해결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쪽이지 않을까. 약간의 그 추정을 상상을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번에 되면 두 번째지 않습니까? 미국의 수정헌법상 세 번을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다음 목표는 아마 트럼프 노벨 찾으면 정말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 유세를 가서 노벨하고 청중들이 얘기하니까 정말 좋아하는 표정.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노벨상을 타러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우크라이나 가능성이 있고 중동 가능성이 있죠. 북한 핵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을 과연 쓸 것인가. 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거죠. 트럼프의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까지 트럼프가 얘기한 것들을 보면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정치적 상징성 부과를 위한 합의 노출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뭐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정말 잘못된 합의인데 그때도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것은 자신이 굉장히 잘 만든 합의다라고 바로 합의 끝나고 한 시간 넘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와, 이 사람은 거의 정신 승리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북한한테 이런 거죠.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그 조건으로 일부 제재를 해제해주고 그걸 정치적 승리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 이제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 해제해주고 그걸 정치적 승리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 이제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 더 이상 우리 미국은 공격 안 한다라고 김정은이 약속했다. 라는 식으로 정치적 상징성만 잔뜩 부각하면서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거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의 핵군축. 핵군축이라는 게 사실은 이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핵군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한다 해도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핵 군축이라는 단어가 상대편의 핵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핵 군축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고 안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흔히 트럼프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핵 군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핵 군축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일부 핵을 북한이 소유하는 것, 상당 기간,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간 소유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5분을 하면 되는 거죠, 시간은.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되면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편익에 의한 동맹관이다.
우리한테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했던 그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해봤고요. 이번에 트럼프 그때 트럼프가 됐을 때도 뭐 이래저래 좀 조언을 하면서 내부를 좀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기존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특별협정 (Special Measure Agreement, SMA)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소파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딱 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2017년 트럼프 당에 된 후에 한국한테 요구한 것은 그 소파 규정의 바깥 것들을 요구했다는 거. 여섯 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주는 전략 자산, 전개 비용,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 비용. 그거는 소파에서 전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뭐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다른 형태, 오히려 어떤 합의, 기존의 틀 같은 걸 깨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한미가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이든 행정부와 확장 억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나름대로 국방부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가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 올 8월 달에 있었던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한 것, 억제를 넘어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미가 연합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미국의 전략 자산이 투사되는 건데 둘 다의 비용을 거칠게 트럼프가 요구해 온다면 이 부분은 적지 않은 도전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5분인데요. 지금 13분을 아 그래요? 한 20분 해도 됩니까? 좋습니다만 제가 13분을 썼는데 7분을 해리스한테 쓰겠습니다. 원래 해리스한테는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해리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리스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긴 한데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전략적 인내 2.0이다라는 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대화보다는 왜냐면 대화는 북한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북한이 스스로 그러니까 18, 19 평화 프로세스 해보니까 안 되니까 2019년 12월에 아예 북한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은 정면 돌파전을 하겠다 얘기하면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핵을 고도화하는 거고 그것을 장기전으로 가져가면서 미국과 한국과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마찬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뭐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만 그 대화를 막고 안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억제의 방점을 찍고 있다. 관심 있는 분도 아시겠지만 8월 달 민주당 정강 정책에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빠진 거에 대해서 당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전체 그 해리스의 대외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인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상 워싱턴의 분위기죠. 제가 어저께도 워싱턴에서 온 그 군 쪽 관련 사람들이랑 좀 깊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무슨 수단이 남았냐?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억제는 사실 북한의 비핵화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전제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또 미국이 늘 전략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 핵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미국의 전략가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모습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은 대외정책에서 여전히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되더라도 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북한이 정말 전향적인 입장으로 대화에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억제를 강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억제는 사실상 뭐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끌고 가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에서는 우리가 한미 혹은 한미일 또는 나토까지 협력해서 억제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핵의 효용성은 낮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조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크고요.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할 겁니다. 마치고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제가 국회에 와서 이런 말씀 국회에 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이거는 사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구로 만든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무력 분쟁이 안타깝게도 두 군데인데 하나는 한반도고 또 하나는 대만 해협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력 분쟁이 발생을 하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이 인도 태평양 지역, 인태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군 전력을 다 활용할 겁니다.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하면 주일 미군, 주한 미군 다 동원됩니다. 물론 현재 주한 미군의 전력상 그 모습들은 대만 해협에 대응하기에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한미군도 다른 형태로 거기에 동원돼서 활용될 가능성, 활용됩니다. 편입이 돼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같은 맥락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동원됩니다. 아, 주한미군은 당연히 대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위기가 대만 해협 위기랑 별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동맹을 그냥 깨버리면 되죠. 우리 한미동맹 안 한다 하면은 별개다 할 수 있지만 동맹을 유지하느냐 이것은 미국의 전략이 바뀌고 있고 거기에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이 결코 대만 해협 한반도 문제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미국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지난 4월 달에 기시다 바이든 기시다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미국이 동맹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환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 갖고 있는 미국의 동맹은 양자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뭐 미 호주 동맹. 반면에 유럽에 있는 것은 집단 안보 체제죠. 나토 동맹 형태로. 근데 지난 4월 달에 그 기시다 바이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미국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이 인태 지역의 동맹 자체도 양자 동맹의 폭을 넓혀서 이 사람들이 격자형 동맹이라는 얘기를 영어로 lattice-like 그런 structure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런 겁니다. 한 3, 4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무슨 동맹 체제를 만들겠다는 건 아닌데 매우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보 협력체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양자 간의 그런 무역 체계, 양자 간의 동맹 체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단어의 핵심 단어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미국이 인태 지역의 동맹국을 일방적으로 보호, 프로텍트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전력을 투사하는 프로젝트로 가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동맹의 근본적인 변환이다. 메이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만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와중은 제 생각에 트럼프가 돼도 좀 더 거친 방법이지만 큰 틀에서 미국의 책임과 비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할 가능성 없다. 그렇다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전략을 가져가고 동맹이 바뀌는 데서 어떻게 아주 쉽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그리는 것은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고 우리한테 뭔가 부담만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동시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동맹구조를 변환하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억제력이 훨씬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과 또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해가 있다는 거죠.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균형을 맞추다가 아, 그 우리가 이거 안 하겠어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만약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북한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자력갱생으로 고난의 행군을 가겠다. 이제 그런 결심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세계 질서의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동맹의 이익을 보다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제가 북한학과 교수니까 북한 표현을 쓰면 주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